자, 오늘은 기사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기사일주의 모양을 보면 아래에서 위로 화생토를 하고 있어요. 화생토를 하고 사화는 정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물상으로 보자면은 기토는 땅이죠. 땅이고 이 기토는 어떤 것이든지 길러낼 수 있는 문전옥답과 같다. 무엇이든지 기토에 오게 되면은 길러지게 된다. 길러지고 현실성을 가지게 되죠. 현실성을 가지는 이유는 생산 가능하게 길러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지지로 따뜻한 화의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어요. 즉 기사일주는 그 자체로 어떤 것이든지 잘 길러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림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조건이라면 당연히 목이 오면은 가장 잘 길러지겠죠. 그림을 떠나서 논리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정인이 일지에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인도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겠죠. 화로 존재하던가 수로, 그 반대에 있는 수로 존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수는 밝은 게 아니라 어두운 것이고 씨앗 같은 거예요. 한 번도 나왔던 적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수가 정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학습하는 학문이라기보다는 내가 공부해서 나의 스타일대로 새롭게 드러내야 되는 학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정인이 화로 작용을 하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학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학문, 화니까 널리 퍼져 있는 학문, 누구나 봐도 아, 저 학문 괜찮지 라고 하는, 혹은 유행에 앞서 있는, 지금 시대에 잘 맞는 이런 것들이 수식어로 붙어요. 이게 정인으로 지지해서 작용하고 있다. 즉 기사일주는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공부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화생토까지 되어 있죠. 자, 토가 강해서 일간이 신왕한 것과 토에 화생토해서 강해진 것은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해요. 토가 강해진 것은 점점 땅심을 잃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름이 뿌려지지 않은 땅과 마찬가지다.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한 번씩 거름을 뿌려줘야죠. 땅심을 다시 넣어줘야죠. 폭풍도 한 번씩 오고 번개도 한 번씩 쳐줘야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들을 식물들이 잘 흡수하겠죠. 마찬가지예요. 화생토가 되어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땅심을 유지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는 지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사일주는 지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지지에서 정인이 은근하게 서포트하고 보조하고 일간을 강하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 기사일주 자체는 신강하다. 뭐 신왕이라고 해도 되고 신강이라도 해도 되겠지만은 인성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신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 이런 기사일주는 대상을 길러낸다거나 관을 받아들이는, 목이 관이죠? 관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포용력이 상당히 커요. 다만 기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현실적 근거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다른 오행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사일주의 발현 형태가 달라질 거예요. 자, 먼저 목을 보자고요. 목은 이 사주에서 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관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직업의 직으로 작용하게 돼요. 자리죠. 목이 이미 따뜻한 곳에 특히 이런 갑목 같은 게 있으면 갑기 합으로 작용하니까 직을 유지하는 힘이 대단하다. 자리를 받아들인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미 취직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갑목이 잘 성장하죠, 여기에서. 따라서 오래간다. 평생 직장이 가능하다.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연금을 받아 먹는다던가 직장 생활을 했던 것으로 또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미 관이 제대로 성장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써먹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과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지지의 정의는 직을 유지하는 학문이라던가 자격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쓰이게 돼요. 이미 기사일주 자체가 자격을 만드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요. 정인이잖아요. 정인은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이고요. 또 사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쓰이다가 사장되는 학문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연결될 수 있는, 죽을 때까지 쓰일 수 있는 학문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거, 국어는 뭐 국문학이라던가 국어 같은 것들은 우리가 뭐 100년이 지난다고 해서 한국어가 없어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학문 같은 거죠. 지금으로 치자면 IT 관련 학문들이 그런 것에 가까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물론 뭐 세상이 워낙에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100년 뒤에는 언어가 없어질 수도 있을까? 뭐 그때 가서 기계가 다 통역을 해준다면 언어의 다양성들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사일주가 금을 쓰게 돼요. 토를 볼 때는 금과 목만 보면 된다고 했어요. 금을 쓰면은 개인적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정인에서
정인이라는 국가 교육적 태도에서 출발해서 식상이라는 개인 능력으로 발휘됐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은 대부분 교육계통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미 기사일주에 금을 쓰게 되면 선생과예요. 교육적 태도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가 받아들인 것을 그대로 내보내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되어 있죠. 물론 여기에서 금생수까지 연결되어 있다면은 인성을 기반으로 한 식상 생재이기 때문에 뭐 굳이 교육이 아니더라도 자기 사업을 한다거나 개인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재물을 취하는 그런 형태로 발현될 수도 있을 겁니다. 수가 제로가 있으니까 강사 같은 것에 훨씬 더 잘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가 커지면 안 돼요. 원래 기토는 수가 아무리 왕해도 따라가요. 수를 따라가는 토국수를 하기 때문에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수가 흐르는 것에 자기를 섞어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기사일주는 자칫 잘못하면 이 사화라고 하는 기토의 근, 이게 근이거든요, 사화가. 이거를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수가 왕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기사일주는. 다른 일주들은 수가 왕한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기사일주는 재극인. 재극인이 커지게 되면 탐재괴인이 되죠. 탐재괴인이 되면은 재를 탐하다가 인성이 무너지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차곡차곡 쌓아온 거거든요. 차곡차곡 쌓아온 나의 상징과도 같아요.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이 발달하면 조직 중심, 직장 중심, 사회적 성향 중심으로 가게 되고, 금이 발달하면 개인 중심으로 연결이 되게 된다. 사화 자체가 이미 이 사중의 경금을 가지고 있어요. 사중의 경금은 상관이죠. 따라서 기사일주는 안에 칼을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사중의 경금으로 숨어있다 보니까 가까이에 가도 그런 칼은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부지부식간에 칼날과도 같은 언어를 비수처럼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정말로 경금이 이렇게 나와있게 되면요, 상관을 쓰는 사람이에요. 인성으로 자격을 갖춰서. 그래서 기사일주는 기본적으로 토론에 굉장히 세다, 토론에서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사일주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오화를 만나거나 미토를 만나서, 뭐 미토보다 오화가 더 위험하죠. 이렇게 방합, 방국을 이루게 되면요, 사화가 은은하게 따뜻함으로 존재하던 것이 오화 때문에 열기로 확 전향돼 버려요. 그러면은 기토가 어떻게 되겠어요? 열기 때문에 말라요. 마르고 건조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목을 길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뭄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기사일주의 사화 정인이 기토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메마르게 만들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합니다. 이런 사주들은요, 남녀를 떠나서 결혼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생산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고, 조건적으로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거랑 똑같거든요. 결혼을 할 수 있는 태도는 잘 돼 있어요. 인성이니까 나타나면 결혼해야지, 그런 태도는 잘 돼 있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조후예요. 그래서 수운에 결혼하게 됩니다. 올해, 내년, 작년 이렇게 수운이 들어올 때는요, 이성을 만나서 결혼하는 조건으로 연결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일주를 한번 뽑아볼까요? 네, 다음 일주는요, 네, 다음 시간에 이민일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